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부영어 김지영입니다. 어, 이제 우리는 V 이 빈칸이라고 하는 강좌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거고요. 이 V 이 빈칸을 제가 예년보다 좀 빨리 출시한 이유가 있어 얘들아. 심지어 얘는 제가 EBS 강좌보다 더 앞으로 땡겼어요. 왜냐? 어, 올해 여러분들의 이슈가 있지요. 영어 입시에 관련해서 영어과에 관련해서는 이시, 이슈가 있잖아. 첫 번째는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 수능의 난이도를 언급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1등급 인원이 13.13.7%? 13.4%인가? 13. 아무튼 대략 13%가 지금 1등급이 나왔어. 이건 미친 시험이야. <laughs> 1등급이 13% 나왔다고 얘들아. 절대평가 첫해에 수능에서는 오히려 1등급 인원이 4.7%인가? 이거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 거기에 3배 정도가 뻥튀기 그랬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 조절할 거야. 난이도 조절할 거라고 얘들아. 첫 번째 이슈. 이거. 두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 어 주요 대학에 영어의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특히 뭐 소식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대를 필두로 해서 이제 뭐 이제 고대 뭐 이렇게 다 점점점 올리고 있죠. 어, 그럴 만한 게 아유, 여성 영어 막 5등급 막 6등급 이런 맞는 친구들이 서울대를 간다라는 뉴스가막 이렇게 나오니까 1학년 때부터 전공 서정을 봐야 되는데 5등급이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이슈인 것 같아. 자 이런 느낌. 마지막 세 번째요.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죠. EBS에 관련된 직접 연계라고 하는 거. 어 이거 끝났지. 끝났어 얘들아. 그러니, 이제는 뭐가 중요한 시, 시대가 되버린 거야? 야, 난이도 조절할 거고, 반영비율 올라갈 거고요. 직접 연계 없어지니까 우리가 단순 암기로 문풀 못할 거라고. 그럼 결국엔 뭐가 필요한 건데? 본질적 실력 자체가 중요해진 시대로 아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EBS보다도 더 빨리 개강을 하는 브이칸이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빈칸이라는 유형은요, 특히 이제 제 수업 중에서 부위 유형독해라고 하는 유형별 접근법을 쭉 따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빈칸을 잘 푸실 수 있는 분들은 주제, 제목, 요지에서 실수 잘안 해. 밑줄의 함축 의미, 어, 실수 잘안 한다고. 어뭐 40번 문제의 요양문완성 어, 똑같이 푸는 방법은. 또, 음, 35번의 무관한 문장 찾기, 네, 뭐 다를 바 없습니다. 41번하고 42번 장짐은 네, 다를 바 없어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빈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선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글을 읽고 내가 잡아내는 것들을 연습하느냐라고 하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요. 빈칸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시너지 효과가 좋아서 다른 문제들도 똑같이 풀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야. 제가 V 유형도께서 많이 얘기해 드리지만 유형과 유형은 연결이돼 있고 거기에 최정점에 이제 빈칸이 있는 건데 그 종합적인 글 읽기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거. 그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다른 유형에 굉장히 많이 도움 될 거예요. 해 보시면 알아요. 자, 근데 어, 이 이야기를 제가 막 이렇게 막 해봤자, 뭐제 머리에서 나온 얘기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그렇다라는 거구나 라고 할것 같고, 제가 항상 오리, 오리엔테이션 찍을 때마다 항상 누구를 먼저 언급하냐면, 결국에는, 이 문제를 낸다라고 했었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말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항상 OT를 평가원부터 출발하니까. 자, 이 이슈는 우리 알겠지? 지금 이제 난이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빈칸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유형에도 미치는 영향, 파급이 되게 클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빈칸이라고 하는 유형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학습안내서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되게 많이 나와. 자, 빈칸이라고 하는 이 유형은 뭐라고 했냐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주제문이나 주요 세부사항 이런 것들, 그것과 논리적 흐름을 고려해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말을 추론하는 이제 측정하는 능력 문항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한 거고요. 자 노란색 바라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냐라는 말의 핵심 내용이야. 봐봐 빈칸은 그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이거나야 이거나 이거나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야, 얘들아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주제, 뭐 주제 문제처럼, 아니면 제목 문제처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거나, 핵심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야, 이 말. 세부 사항 부분에도 주로 제시된다. 라고 얘기했어. 어, 질문 하나 던질까, 얘들아? 그럼 결국엔 평가하는 빈칸을 어디다 뚫는다는 거야? 중심 내용에도 뚫는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뭐라고? 그것과 관련된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도 뚫겠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빈칸 어디 뚫린다? 어, 다 뚫린다, 야. 자, 첫 번째. 빈칸은요. 평가원이 말하길. 빈칸은, 진짜 이 말이 더 훨씬 더 나을걸? 아이고. 아무 곳이나 뚫는다, 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이제 교제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 이건 너무 편협한 빈칸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도 실제 빈칸이 뚫리고요. 왜냐하면 세부사항에도 뚫린다 그랬고. 그리고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빈칸의 주제에 관련된 게 나온 게 아니고 주제와 오히려 정반대선상에 있는 또 다른 세부사항에도 뚫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인식됐지, 얘들아? 음. 자, 그다음. 빈칸의 대상은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절이나 문장 전체가 될수 있다. 그래서 빈칸 길이도 지맘대로다, 지 맘대로 다시 뭐. 아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우리가 일단 알, 알아야 될 것들은 핑카는 아무 곳이나 뚫는다라는 말. 자,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만 있다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평원이또 뭐라 그랬냐면 IAC 대놓고 2009의 년 개정 영어과 교육 과정 성취 기준 요 부분하고 2015년에는 어땠었냐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자, 이런 말을 썼어. 일반적이고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으시고 자, 요말또 나오네요.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이것과 이 빈칸 문제는 관련이 돼있다 그랬고요. 똑같이 주제 및 요지라고 하는 것, 즉 핵심 내용이지. 자 이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이말 논리적 관계 이걸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도 연관이 돼있대. 제가 여러분들 논리적 관계 관계라는 말 되게 많이 쓰는 거 알지 얘들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지. 평가에 나와 있는 말이라 그랬었죠. 자 이것과도 연관이 돼있대. 자 그리고 또어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다라는 것도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한 뭐, 번에 핵심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만 더 읽자. 2015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제 여론전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어, 내용의 논리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와도 연관이 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평가원이 말하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야. 주제. 그리고 핵심 내용 이거 파약, 파악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여기에 세부사항 이것도 챙겨야 되고 다 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들아 그치? 다 하라는 거야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기했고 그거를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썼죠 여기 자이세 가지가 결국엔 빈칸을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존 수업을 계속 따라 오셨던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야 논리적인 관계 파악해라. 그다음에 주제 핵심 내용에 관련된 세부 사항도 누적해서 제발 표시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이유였어요. 자, 요건 좀 이따 좀더 연결을 해드릴 거고. 자, 그다음 마지막 한 페이지만 더 보고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평가원이 이제 뭐라고 마지막 에 얘기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빈칸이라고 하는 문항은 어떤 게 나온대요? 학술적 지문이 나온다 그랬어. 이게 뭔 소리일까? 학술적 지문. 뭔 소리야? 어렵다야. 쉽지 않다야. 거기다가 제가 사실 이 페이지를 가지고 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거야. 난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 평가원이 뭐라 했냐면, 야, 너 단순하고 기계적인 문제풀이에. 요령만으로는 이말 진짜 제가 목놓아서 얘기하는 말 요령만으로는 정답을 절대 찾기 어려워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 제발 핵심 소재라고 하는 것들의 파악 제가 소재의 관계 소재의 성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소재라고 하는 것과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뭐라고 돼 있니 충실히 해야만 해결할 수 있대 야 이거 말 되게 이거 이이 이,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이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즉, 시기 얘기해서 뭔 소리야? 여기다 플러스 알파 뒀을까? 요령만으로 안 된다. 기계적 문풀, 기계적 문풀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되겠지. 안 된다고 얘들아. 아, 내가 말한 게 아니고 문풀만 하면 어떻게 뭐가 오겠죠, 선생님? 안 돼. 네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방식이 안 된다고 했들나 그러니 여러분들 얘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 는 뭐야? 어, 장기적으로 끌고 가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러분들 딴 때보다 제가 이 강좌를 먼저 때려박았어요. 좀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이제 뭐화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평가한 건 이제 볼, 볼 필요 없고. 자 정리를 좀 해보자. 평가는 빈칸을 아무데나 뚫는다. 음. 그럼 뭘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돼. 아니, 현실적으로 나온 대로 얘기하잖아다 잘해야 돼. 뭘 잘해야 되는데? 핵심 내용 파악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부상도 잘 알아야 되고, 논리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그냥 바로 이제 뭔가 했다해서 바로 늘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소리고, 그다음 마지막 뭐라고? 네 진짜 이런 걸 만약에 기대하고 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바이바이 듣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기대, 기대하시는 분들 요령하고 기계적 문풀 중에 특히 요령. 진짜 개인적으로 증오하는 스타일이 이런 건데 아니 너네 못 풀렸대 지금 제가요 어 빈칸 문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빈칸 문장을 먼저 싹 읽고요 요거는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빈칸 문장 먼저 읽는 건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뭐전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서 뭘 노린다 몰라 나는 안 그래 나는 어쨌든. 근데 뭐 여기를 먼저 읽고요. 뭐다안 읽어도 일단 이 위에 한 문장과 아래 한 문장을 잘 읽어서 대충 무슨 소리지 좀 안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다음에 뭐 접속사 위주로만 체크를 해가지고 위에는 좀 이렇게 안 읽고 어디 일부분만 보고서 읽는 이런 문제 풀이 방식. 음. 저, 확 그냥. 지금 오티니까 아직은 쌍욕을 안 할게. 수업을 하다 보면 또 흥분하면 또 이제 욕기 나올 때도 있는데. 하지만 왜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나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평가원 교수입니다. 평가원 교수 말하잖아. 단순하고 기계적인 문제 풀이 요령만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 자 그리고 이 말은 얘들아 원래 평가원의 학습 안내서라고 하는 파트에 이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 예전에는 없었어. 이 말이 없었다고 얘들아. 근데 작년에 나와 있는 학습 안내서부터 이 말을 추가하기 시작했어. 이제 어려우니 너 얍삽이 걸지 마시라는 소리야. 요령 피우지 말라고. 무슨 어디만 보고 뭘 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런 문제들이 있지, 얘들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는 네가 그런 문제인지 아닌지를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냐고. 아 빈칸이 맨 위에 뚫리면 뭐요기만 있고 중간 뚫리면 요기만 있고 막판 뚫리면 아래만 있고 그럼 네가 어떻게 판단할 건데? 제발 평가원이 우리를 모르겠니, 얘들아? 너네들이 하는 그런 걸 모르겠니? 그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지 말라고. 약간 이건 흥분이 아니고 열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할 사람이냐면 과연 이제 평가 안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무작위로막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걸 좀 챕터를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떠먹여 주는 역할들을 좀할 건데 자, 제가 V 유형 독해 할 때도 챕터를 그냥 구성하지 않았죠. 한 챕터가 되면 또한 다른 챕터가 되고 요 유형이 되면 그다음 유형이 되고 요 유형이 되면 요 유형이 되고 이렇게 계속 연관지었단 말이야. 올리너부터 V 유형 독해까지 챕터 구성이 진짜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입장에서는. 자, 이번에도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쓴게 얘들아. 교재에 총 다섯 개의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어, 나오는 모든 빈칸 문제는요. 이 다섯 가지의 범주 안에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보자마자, 어, 이거는 챕터 5에 나온 거랑 비슷하잖아. 이렇게 못 하잖아. 그럼 누가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통, 갑자기 뭐 이렇게 뭐, 기계도 아니고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난 여러분한테 들뭘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실력이 점점점점 점점 향상되고 한개 챕터를 하니까 다음 것이 좀 뭔가 이해가 가고 인정이 되고 다음 거가 이 인정이 되고 다 연결을 해주려고 노력할 건데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해석이야 얘들아 챕터 넘버 원에서는요 과연 빈칸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해석력은 어떤 느낌일까 어느 정도 해석이 돼야지 우리가 뭔가 할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이거예요. 주제와 핵심 내용,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그걸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입장에서, 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기출문제라 선생님이 다 분석해 본 사람으로서 한요 정도 수준의 해석은 돼야겠다는 라 문제들만 좀 모아놨어.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해석이라는 챕터는 다시 한번 뭐라고? 네가 최소한 주제 그리고 핵심 내용,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판단 위한 최소 해석 요건을 여기다 다 모아놨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물론 빈칸이라는 유형을 사용하지만 쭉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어 자체에 대한 어떤 소양을 쌓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구성한 거야. 해석 연습하기 되게 좋을 거야, 얘들아. 여기는 해석해서 푸는 문제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또 많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지, 얘들아. 기존생 분들 많이 하지만 어. 야 요정도는 몰라도 돼 라는 말을 내가 많이 할 거야 야 요만큼은 알아야 되는데 이건 너무 과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된다 그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 특히 해석 챕터에서 야 요건 나도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 그런 거안 하시면 돼얘들 그런 거 하지마 근데 야 요기는 좀 돼야 될것 같다 근데 너가 안 됐다? 그럼 그거 잡아내시고 너거로 만드시라고 마치 유형 독해 수업 듣는 방식이랑 똑같아 그냥 또 문제 푸은 다음에 그냥 눈으로 보고 어, 그렇구나 <laughs> 이거 말고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안 됐던 부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 기다려 주시라고. 내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석이 됐다라고 하는 그 수준의 문제들을 우리가 판단하면 두 번째 파티에서는 평가원에서 정말로 목매는 것이 뭐지, 얘들아?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나 소재 성격파. 뭔지 알지, 얘들아? 기존생들아. 얼마나 평가원이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알 거야. 막 주제 제목 문제 제가 선지 모양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너무 소, 어떤 관계에 집착을 해버린다고됐니아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들 글 읽기를 그냥 너의 느낌과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기 좀 쓸까? 느낌과 감에다가 어떻게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또 핵심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게 이거잖아 얘들아 논리적 관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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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핵심 내용 파악하고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들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했었던 올인원 강좌나 아니면은 뭐 이제 유형 독해 강좌나 이런 거에서도 했던 것들이 다른 문제에서 또한번 복습되는 효과도 있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기준 설정을 하는 것들을 한다면 봐봐 난 해석도 어느 정도 돼서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다음에 어이이 질문은 이 이렇게 읽어야 돼라는 소재가 에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어서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기준 만드는 것도 잘한다면 챕터 3에서는 뭐 할까? 어. 이게 문제라고 잘다 봐. 그럼 저는요. 지문 하나를 읽었는데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아 근데 왜 선지만 보면 이게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니까 맞추신 분들이나 틀리신 분들이나 내용 이해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왜 나는 자꾸 선지에서 탈락이 많이 될 것인가 그 대부분 뭐 때문이지 아니 얘들아? 내용만 알지 세부상 체크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질문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명확한 어떤 기준 안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어떤 단어가 중요하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짱짱짱짱짱짱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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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시해서 누적한 다음에 선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흐리멍텅, 흐리흐리흐리흐리 흐리, 흐리, 맨날 이런 느낌으로 대충 알겠다, 선지, 어시, 뭐지, 어땠다, 응? 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챕터 3에서는요, 재진술과 누적해서 표시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서 이거, 어, 세부상. 담기까지 우리는 좀갈 거야. 됐니? 자, 메인 챕터는 사실 챕터 1과 챕터 2와 챕터 3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은 사실 빈칸뿐만 아니라 주제, 제목, 요지 어, 엄청 도움받을 거라니까. 주제, 제목, 요지도 똑같이 나오잖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나머지 챕터 4와 5는요. 거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들. 즉, 방향과 주체 이런 것좀 챕터 들어가 봐야 할것 같거든 얘들아. 이건 좀 디테일한 부분이 디테일. 그리고 말 나와 있는 것처럼 기타라고 하는 사항도 약간 좀 디테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난도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를 좀할 거야 얘들아. 뭐 이거는 딱딱히 뭐 이제 과로를 안 쳐도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되면 요기에 신경 쓸수 있고 요게 되면 전체 지문이 조감되면서 이제 세부 사항까지도 다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너의 개인적 차원에서 잠깐 오류를 범하는 아주, 범하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챙기는 그 과정들을 함께하고 싶은 거야 과정들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고나도, 고난이도 문제도 결국 얘얘얘얘 예, 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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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은 거 그걸 우리가 같이 경험을 할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laughs> 단순하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요령만으로는 안 된다고 대놓고 무섭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얘들아 올해는 아무래도 제가 어 작년처럼 이제 뭐 어떤 EBS 지문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효율성을 기하는 건 이미 끝나버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시대가 돼버렸고 진짜 1년 내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문을 깊이 있게 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어 특히나 최근에 발표됐었던 EBS 간접연계라고 하는 그 이슈 때문에 야, 이제는 진짜 애들 매번 똑같은 말로 다른 지문들을 똑같이 해결해주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많은 글들을 같은 방식으로 만약에 읽어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우, 김지영, 아우, 관계? 아우, 무슨 뭐, 성격? 아우, 아우, 좀 그만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까지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면 31번 보자마자 내가 옆에서, 야, 관계. 소재, 성격.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느껴가지고, 아이씨, 아이씨. 이럴 정도까지 가게 하는 게내 목표야, 얘들아. 지 얘들아. 어.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은 좀다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만 해드린 다음에 이제 챕터 1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절대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100%다 이해해야 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제가 무슨 뭐, 뭐 무슨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해시켜 줘야 되겠다. 음, 그거 원하지 않아요.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갈 부분들은 과감하게 못 해도 되는 그 기준의 선을 그어드리고 싶거든. 근데 그 선을 그어드리고 싶으면 야, 요기는 안 해도 돼. 요 정도는 돼야 돼라는 선을 그을려면 제가. 한마디로 응축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얘들아. 매번 문제는 달라지니까. 그럼 방식은 뭐밖에 없냐면, 개별적 문제를 통해서 제가 말로 던지는 수밖에 없을 거야. 야, 이런 문제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 아, 이런 것들은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못 해도 돼. 이런 것들은 해야 돼. 이게 많은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과하게 어려운 문장 때문에 막 힘들어서 문제를 못 풀고 했다? 이런 얘기는 안할수 있을 거라고, 얘들아. 됐지? 음. 그래. 일단은, 어, 빈칸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완전 종합적 그릴기 능력의 거의 끝판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강좌, 강좌니까, 얘들아. 천천히, 빨리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천천히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시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좀 아이디어의 갭 같은 것들을 잘 잡아내길 바라고 마지막 당부. 제가 이제 스타워치를 띄워놓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풀라고 할 건데 푸세요 했을 때 그냥 으루루루 자, 듣자. 이거 말고. 푸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 있으면 표시해. 조금이라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표시해놓고 저 뾰족한 김지영이 뭐라고 얘기할지를 제발 웨이트 기다려. 그 갭을 우리는 찾아서 그 너와의 갭과 이 사람 사이의 어떤 갭 사이를 최대한 메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니까 저는 수업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부영어의 김지영이었습니다.